소설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책의 제목을 오해하는 그런 소설 가운데 하나가 이제 프랑스 여류 소설가 프랑스와즈 사강이 쓴 슬픔이요 안녕 이란 책일 거예요. 슬픔이요 안녕 아마 저자는 몰라도 이 책 제목쯤은 다 들어보셨겠죠. 슬픔이요 안녕. 워낙 유명한 책이니까. 근데 유명한데 이 책이 왜 유명하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작품성이 있고 뭐 이래서 유명한 아니에요. 뭐 문학적으로 뭐 가치가 있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 프랑스와즈 사강이 특별한 여성이라서 그랬습니다. 이제 21세기 들어오면서 도덕, 양심, 인간의 가치 이런 거 다 의미가 없다. 그저 쾌락이 최고다. 쾌락. 누구든지 자기 삶 속에서 즐기고 만족하면 된다. 이게 이제 사강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강 스스로가 여성이지만 성적인 자유 뭐 이런 얘기 주장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결혼하고 이혼하고 그러면서 뭐 반복하고 이러면서 경제적으로도 파탄나고 나중에 마약하고 공항에서 60세에 코카인 마약 복용혐의로 현장에서 잡혔죠. 재판을 받는데 그 유명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를 파괴할 권리가 인간에게 있다. 말 되나요? 자, 인간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 그러면 내 스스로 내 삶을 파괴한들 당신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마약을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했는데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아니했지요. 잠깐 이분이 쓴 소설 제목이 이제 슬픔이 안녕 이래가지고 이제 유명해진 거예요. 우리 생각에 슬픔이여 안녕 그랬으니까 자 슬픔을 떠나보내고 더 이상 내 삶에 슬픔은 없어 뭐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오해라는 거예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배신, 상처, 연민 살아가는데 이 슬픔의 주인공이 어느 날 침대에서 이제 아침에 눈을 뜹니다. 밤새 자고 눈을 떴어요. 자 새날이 됐으면 새로운 희망으로 하루 시작해야 되는데 웬걸요? 옛날 한 여름에 있었던 그 아주 추악한 아빠도 상처가 기억이 쭉 나는데 옛날 상처가 기억이 나면 동시에 찾아오는 게 있어요. 뭐예요? 슬픔이 내게 엄습하는데 슬픔이 내게 오는 거를 이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땐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알잖아요. 내가 슬슬 열받기 시작하네 알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그걸 알면 분노를 절제할 수가 있는데 모르니까 확 터뜨리는 거죠. 이렇게 내가 화가 나기 시작하네 하듯이 내가 슬퍼지기 시작하네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이 안개처럼 내게 다가올 때 슬픔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슬픔을 만나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주르 트리스티스 우리말로 말하면 안녕하세요 슬픔씨 뭐 이러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굿바이 소로우가 아니고 굿모닝 소로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이요 안녕이라는 말은 슬픔을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또 내게 지독한 슬픔이 찾아왔구나. 그래서 슬픔이 시작하면서 슬픔을 대하면서 이렇게 맞아들이는 인사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 슬픔씨 뭐 이게 이제 그 소설의 마지막 단어가 마지막 문장이 봉주르 트리스티스 봉주르 아시죠? 안녕하세요 뭐 프랑스 봉주르 굿모닝 보세요. 심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태생적으로 이런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에 상처가 많고 그 상처들이 보는 자신의 열등감으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자기 자신이 뭔가 이렇게 실패한 인생 이런 깊은 느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슬픔을 달고 슬픔이 싸하고 항상 이렇게 그 마음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뭐 그냥 예화로 말씀드릴게요. 그 이제 그 아이를 낳을 때도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임신했잖아요. 남편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시부모님이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아가야 조심해라. 얼마나 다 이제 아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이 아기가 유산이 됐어요. 추운 겨울로 지나가다가 막 넘어져가지고 아기 유산이 됐어요. 그러면 이 엄마의 산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식당을 갔는데요, 옆자리에 보니까 한 가족이 모였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 또래의 그 여자가, 여성이 그 아기를 낳아서 그 까르르 까끔까끔 웃는데 너무 행복해 보는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게 말한 적도 없어요. 자기들 행복하게 시간 보내는 거예요. 보내지만 그 모습을 보고 돌아서는 내 마음은 예, 쓰라린 거예요. 어떻게 내 앞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웃을 수 있어? 나는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누가 뭐라고 안 그래도 스스로 실패자 의식, 스스로 남들 다 하는데 나만 못하는 것 같은 이런 거 싼 아픔, 이게 여러분 그 악의 문제가 아니고요, 인생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들은 대학 다 가는데 나 한 번에 다 붙는데 나는 재수, 삼수 뭐 이렇게 되면요,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싼 아픔이, 슬픔이. 또 남들은 사업도 잘하는데 나는 사업 잘 안 되고 힘들고 그러면요 아주 그 실패. 옆집 식당은 너무너무 잘 되는데 우리 식당은 팔에 날리고 있으면요 싼 슬픔이,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 마음속에 내려온다는 것. 왜 이런 그 싼 슬픔이 내려올까? 왜 우리 마음속에 생길까? 예? 왜 실패자 의식이 생길까? 우선은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그 사람에게 던져준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내 주변의 권위자들이 내게 잘못된 정보를 수없이,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못해, 너네 집은 가난하고 우리 아버지는 가난하고 뭐 안 될 조건들을 계속 주는 바람에 자기도 모르게 저 마음속에서 나는 성공하면 안 될 것 같은, 나는 위대한 큰 일을 하면 큰일 나는 것 같은, 그저 내 주제에 이만하면 됐고 항상 자기를 낮게 생각하는 것.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예레미야 1장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거든요. 콜링, 부르시는 장면인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르되, 예레미야 말해, 내가 이르되 슬프소이다. 하나님, 저는 슬픈 사람이에요. 저는 슬픈 사람이에요. 하나님, 슬픈 사람이에요.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 아이 아니거든요. 성인 어른이거든요. 근데 자기 스스로는 자기의 능력을 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 정도의 수준이 자기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미 나이는 어른인데 자기의 능력은 어린아이밖에 안 된다고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슬프도 소이다, 나는 그저 슬프고 자기 연민,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는데 스스로가 불쌍해요. 남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늘 내가 나를 생각하면 불쌍하고, 예, 실패한 것 같고, 남들 다 하는데 못하는 것 같고, 남들에게 뒤처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열등감이 쌓여져 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말하면 기뻐해야 되는 거죠. 나를 선택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선택했다 했더니 자신이 없는 거, 더 두려워요. 선택받은 게 무서워요.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선택받은 게 무서워요. 오히려 가만 놔두시죠, 슬픈 사람인데요. 예를 들면 정확하게 세 가지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자기는 어른이면서도 아이 정도밖에 능력이 없는 부족한 사람, 열등감이 첫째 있었고요. 두 번째는 나는 정상적인 사람들처럼 살 수 없는 근본 자체가 실패한 인생입니다 라는 자의식을 본인이 가지고 있었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내가 말을 못했지만 남들이 모르는 싼 슬픔이 내게들 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 더 이상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예.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는 거죠. 그 누구가 누구죠? 너는 이제 왕들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왕들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고 일어나서 가라는 거죠. 참 놀라운 거는요,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그 말씀 되겠지요. 그러니까 나는 아이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너는 아이다가 아이가 아니고 내가 네게 능력을 주어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하는 이 말씀 들을 때 이 예레미야가요 그냥 다른 얘기 안 하고 핑계 대지 않냐고 그냥
아멘 그랬어요. 할렐루야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아멘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요 진짜 그때부터 왕들에게 팍팍팍 나가면서 그 세계 열방 모든 나라들 예,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을 걸어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근본적인 변화, 못한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 나는 그것까지는 진짜 못해, 이 정도는 내가 하지만 거기까지는 내가 진짜 못해, 이 땅에서 정말 탑 라인에 서 있는 최고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들을 보면서 아 그분까지는 아 나는 거기까지는 못 올라가, 그러면서 한쪽엔 늘 슬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바뀔 수 있지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정리해보고 싶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잘못된 자아상을 버리고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게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요 내가 누군가라고 인식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요. 거기서만 살게 됩니다. 나를 아이라고 인식하면요 아이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남자라고 인식하면 남자처럼 살아요. 여자라고 인식하면요 여자처럼 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도둑놈이라고 인식하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라고 생각하니까 늘 슬프잖아요. 이제는 정체성을 내가 누군가를 좀 꿰뚫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좀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보라는 거죠. 무슨 얘기하고 있죠? 한 해가 지나간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 정체성이 누구냐?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갔는데 왜 가나안 땅에서 더 들어가지 못하고 후퇴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어나갔죠? 그들은 자기 정체성을 정말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 정체성을 메뚜기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스스로 우리를 볼 때 메뚜기하고 똑같다는 거죠. 자기 정체성이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메뚜기 후손이에요? 메뚜기의 DNA를 받고 태어났습니까? 메뚜기 혈통입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은요 아브라함의 혈통이에요. 믿음의 혈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혈통이에요. 그런데 이 혈통이 믿음의 피를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혈통을 무시해버리고 메뚜기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메뚜기처럼 인생 끝났죠. 광야에 다 흩어져서 메뚜기 어떻게 죽어가요? 광야에서 스르르 죽어가죠.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메뚜기처럼 스르르 다 죽어 끝나버리고 말은 거예요. 혈통. 우리가 메뚜기 후손이에요? 우리가 원숭이 자식이에요? 혈통. 근본, 신분. 신분을 바로 붙잡아야죠. 정확히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죠. 우리는 원숭이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존귀하시는 하나님의 혈통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잖아요. 뭐를 못하겠어요? 뭐가 어려워요? 왜 못한다고 그러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아멘? 내 힘의 출처는 하나님인 것을 정확히 하는 거죠. 나의 힘 대신 여호와요. 나의 힘 대신 여호와요.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도 똑같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합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말 자기 스스로 자기 정체성 나는 정말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그렇게 안 살아요. 그들에게는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어요. 정확히 본인이 정확히 알아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아요. 안 되는 일을 안 하기 위해서 때로는 병도 걸리고 오해도 받고 고통도 당하고 대가도 지불하지만 내가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당하는 시련들을 느낄 때 비로소 존재의 가치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예? 그리고 올바로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에서 오는 이 어마어마한 자부심이 하루를 살아, 야, 산다는 거는 이런 거야. 비굴하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냥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대가를 지불할 때 저 몸은 힘들고 마음은 힘들고 손해를 볼지언정 병은 들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다는 존재의 가치를 진짜 느끼게 돼. 진짜 존재하게 살아가는 본인을 보면서 아 산다는 게 이거구나, 이런 것이 산다는 거로구나, 이 존재의 기쁨을 만족하게 하는 하루를 살아도 당당하고 하루를 살아도 떳떳한, 어디서 온다고요? 정체성.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 정체성대로 살아가게 될 때 어마어마한 존재의 기쁨, 그때 비로소 인격이 형성되고 인격이 드러나고 인격자라는 말이 합당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좀 더 나가볼까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슬픔, 실패자, 메뚜기 버리고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될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하나님을 정말 개인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실제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거듭난다고 말하고 거듭난 진짜 인생,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그분을 이렇게 만나기 전에는요, 늘 쎄한 필링이 있어요. 늘 슬픈 실패자로서 쎄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벌써 너를 성별했고, 너를 성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너를 세웠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어마어마한 자기 신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와, 나는 값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나는 쓰레기처럼 여기저기 굴러다닐 그런 인생이 아닌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눈을 뜨면서 이 예레미야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마음처럼 예레미야는 각 나라의 왕들을 만나고 선포하고 한 시대 가운데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아주 확실한 사실을 본인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첫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부분은 아주 조금도 의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세상 속에 있는 것이 뭐예요? 세상에 있는 뭐 산, 나무, 동물이 아니라 세상 속에는 우리 인간들, 그 인간 속에 나, 그 나를 하나님 아시는, 어떻게 아시냐? 예레미야처럼 모태에서부터 아셨고요, 머리털을 세심으로 알았고, 나를 이름으로 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그분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인정하는 것, 예, 이게 믿음의 첫 번째죠. 인격적 믿음을 가진 사람 다 이걸 알죠, 다 알죠.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렇잖아, 내가 누구를 정말 사랑하면 그분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신다. 아멘.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정말 잘 되기를 정말 바라시거든요. 진짜 바라시거든요. 그래도 우리에게 정체성을 바꾸길 원하시는 거예요. 너 자신을 좀 알으라는 거죠. 스스로 깨달은 내가 누군지 알라는 거죠. 우리는 원숭이 DNA가 아니에요. 원숭이 혈통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거를 마지막까지 거부한, 정체성을 바꾸라는 명령을 마지막까지 거부해서 하나님을 화나게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모세예요. 모세가 40년 동안은 왕궁도 잘 살았는데 마지막 40년 광야에서 실패자로 40년을 보내, 4년도 아니고 40년을 실패자로 보내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쎄하겠어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모세한테. 무슨 열정이 있겠어요. 40년을 실패자 의식으로 눌려 살았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아마 모세도 비움은 좋았을 거예요.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리고 애굽으로 가라.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런 말을 들으면 모세가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막 이래야 되는데 모세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내가 지금 어떻게 그래? 내가 강원도 원주 출신인데
강원도 저 소초 출신인데, 강원도 문막 출신인데, 저 횡성 출신인데, 내가 어떻게 세계에 나가서, 아유, 나는 못합니다. 어떻게 내가 어떻게 나가서 발을, 아유, 못합니다. 내가 누구, 무엇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못한다는 모세에게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세요.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던졌어요. 뱀이 됐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다시 집어봐라. 꼬리를 살짝 집었어요. 두르르 다시 지팡이 됐어요. 너무 놀랐어요. 와, 이럴 수가 있을까?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넣었어요. 빼봐라. 빼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문둥병이 막 썩어나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품에 다시 넣어봐라. 넣었어요. 빼봐라. 깨끗해졌어요. 봤지? 이런 하나님이 나야. 걱정하지 마. 봤지? 가. 그러면 모세가 이거 너들 봤으니까 아 그럼 한번 해볼게요. 뭐 이래 되는 거잖아요. 모세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거 여러분 시간차를 시간을 배열해 보세요. 이 지팡이 뱀 문둥병 이 사건이요. 이 말 앞에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 다 보여준 거예요. 이 정도로 보여주고 가라고 말을 해도 못 간다는 거. 하나님 나는 메뚜기예요. 못 간다는 거. 마지막까지 못 간다는 거. 모세가 오 주여 그래도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드디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그런데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열받게 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열받으시 이 정도 했으면 좀 이 정도 했으면 좀 알아들어야지. 뭘 더 보여줘? 뭐를 더 보여줘야 되고 뭐를 더 해야 뭐를 더 보여줘요? 뭐를 더. 결국 모세가 하나님 화를 내시니까 아멘 하고 그냥 일어났어요. 언제까지 우리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싸한 슬픔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해가 바뀐다고 새로운 것이 아니고요. 정체성을 내가 누군지 말 한마디도 혈통이 왜 필요해요? 피, 혈통성의 DNA가 놀라운 그 운동신경을 비롯한 능력이 있으니까 혈통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메뚜기 혈통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죠.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혈통을 물려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좀 당당하게 살아요 여러분. 찌찌하게 하지 말고 비굴하게 하지 말고 뻔히 알면서 돌아서면서 자기 자신의 쓰는 듯이 짓지 말고 슬픔을 친구로 삼지 말고 좀 떠나보내자고요. 아멘. 그럼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설교 듣고 지나가면 또 그냥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지 말고 오늘은 스스로가 결단. 주님 내가 정말 내가 누군지 메뚜기의 후예라고 너는 못하는 사람이라고 너는 작곡은 못해 너는 안 돼 너는 강원도 사람이야 너는 시골 사람이야 너는 못해 원두 사람이야 감자밭 그 거짓말 다 벗어버리고 다 벗겨버리고 뭘 못해요 뭘 못해 세계가 다 우리 손에 있고 우리 발에 있고 다 다닐 수 있고 다 가르칠 수 있고 다 인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모르게 뭐를 못하는 거죠. 세계 탑라인에 서 있는 영적 수준이 있잖아요. 능력도 있고 실제로 해내고 있고. 안 된다는 말을 섞지 마시고 대신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 들으셔서 주의 손에 붙잡히고 더 이상 슬퍼하지 마시고 정말 슬픔을 친구처럼 달고 다니지 마시고 후를 벗어버리고 정말 독수리가 하늘 올라가는 것처럼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